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합격! 이게 뭐라고? 합격!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임업 기계학 실기 필답 공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분들은 임업기계학까지가 마지막이고 기사분들은 뒤에 이제 휴양관리학까지 가치를 공부 좀 하셔야겠죠. 임업기계학은 앞에서 저희가 뭐 여러가지 했던 다른 과목에 비하면 양은 조금은 적습니다. 조금은. 그래서 강의수가 조금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주로 잘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부분은 여전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분들은 마지막 지금 시간이 되겠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저희 가장 임업기계를 대표한 것이 원래는 체인톱이죠. 그렇죠? 가장 임업기계를 대표하는 기계다 하면 바로 체인톱 또는 기계톱이라고 불리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톱은 기사나 산업기사나 문제가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좀 특징이 틀리다면 기사 같은 경우는 뒤에 가시면 체인톱의 안전장치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체인톱의 전반적인 내용이 골고루 나오는 편입니다. 골고루 나오지만 또 뒤에 가서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또 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톱이라고도 부른다. 문제는 체인톱이라고도 나올 수가 있고 기계톱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톱체인이 즉 그 톱날이 그 안내판 주위를 회전하면서 절삭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체인톱이겠죠. 그렇죠. 체인을 이용한 톱이다 해서 체인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취급도 편하고 중량도 가벼우면서 출력도 높은 이행정 1기통 이행정 공랭식 가솔린 엔진을 쓴다. 우리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1기통이라는 것은 실린더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린더의 개수가 한 개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린더의 어떤 그 압축과 어떤 폭발, 그렇죠? 실린더의 펌프질로 인해서 엔진이 가속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1기통이라고 부르고요. 이 행정이라는 것은 압축과 폭발을 얘기하는 거. 이 실린더의 압축과 폭발의 두 가지 행정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그것을 이 행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랭식이라는 것은 엔진에서 자 엔진이 가속되면 엔진에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계속 열이 발생하면 위험하겠죠.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발생열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때 공기 냉각된 공기를 사용한다 해서 공냉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솔린 그 실린더 근처에 공기를 공기로 냉각시키는 냉각 장치가 있다. 그것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기로 냉각시킨다. 그래서 공냉식 또한 가솔린 이러면 가솔린은 휘발유죠, 여러분. 저희 체인톱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 없습니다. 저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1기통 이행정 공냉식 가솔린 엔진을 쓴다라는 얘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체인톱의 구조부터. 자, 체인톱은 전체적인 내용 잘 아셔야 된다고 했고요. 구조로 먼저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동기 부분, 동력 전달 부분, 톱날 부분. 그래서 원동기 부분이라 함은 요 안에 본체 부분이 원동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본체라든지 점화장치, 시동장치, 급유장치, 오일탱크, 스파이크, 핸들 가지고 원동기 부분에 대해서 적어보시오 하면서 산업기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원동기 부분에는 엔진의 본체가 있고 점화장치가 있고 시동장치가 있고 한 요 서너 가지는 아셔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동력 전달 장치. 자, 동력 전달 장치는 주로 이 톱날이 돌아가는 요 회전부 안쪽에 바로 동력 전달 장치가 있다. 그렇죠? 어떤 원동기에 의해서 원동기에서 동력을 받은 원싱 클러치에서 이 안에 있습니다. 원싱 클러치 스프라켓이라는 것이 다 이 안에 들었어요. 이게 동력 전달 부분인데요. 원동기가 이제 힘을 받아서 동력을 전달받아서 원싱 클러치라는 것이 전해지고 원싱 클러치에서 스프라켓이라는 것을 돌리게 됩니다. 힘을 받아서 스프라켓이라는 것은 톱니바퀴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돌아가면서 뭘 돌려주게 되는 거야? 이 체인을 돌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동력 전달의 어떤 구동 시스템입니다. 원동기의 어떤 동력을 통해서 원싱 클러치로 전달이 되고 원싱 클러치에서 스프라켓을 돌려주게 되고 스프라켓이 바로 톱니바퀴니까 걔가 돌아가면서 무엇을 돌려주게 된다? 바로 이 톱날을 돌려주게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톱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톱날 부분이 되는 겁니다. 톱체인, 쏘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톱날이 달린 체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그 가이드바, 그쵸? 안내판, 가이드바 안내판이 있고 그 안내판을 따라서 이 톱날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또 체인을, 이 체인을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 그것도 톱날 부분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체인 덮개, 이것이 체인 덮개이죠. 이런 것들이 다 톱날 부분을 그 채우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동기 부분, 동력 전달 부분, 톱날 부분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인톱의 구비 조건은 뭐 기사 산업 기사에서 둘 다 잘 나왔었죠. 아주 뭐 여러 번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가벼운 게 좋아요. 저 가볍고 소형이면서 성능은 좋고 이러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가볍고 소형이며 취급 방법이 간편할 것. 그쵸? 괜히 뭐 복잡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견고하고 가동률도 높으며 절삭 능력이 좋을 것 당연히 되는 것들인 거죠. 소음과 진동도 적은 데다가 내구성은 더더욱 좋아야 되고요. 벌근의 높이를 되도록 낮게 절단할 수 있을 것. 즉 정교하게 작업이 가능할 것. 정교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벌채한 수목의 제적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용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낮게 절단할 수 있을 걸. 연료 소비라든지 수리 유지비 등이 적게 들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품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격도 저렴하면 이러면 최상의 체인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인톱의 구비 조건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체인톱에서 가장 저희가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이 체인톱의 안전장치이다. 체인톱에서, 자, 이 체인톱의 안전장치를 적어보시고 각각 설명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거를 다 적진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는 뭐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뽑아서 외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너덟 가지, 네 다섯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손, 뒷손, 보호판, 뭐 전방, 후반, 손 보호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체인 브레이크, 지뢰발톱, 스로틀 레버 차단판, 악셀 레버 차단판이라고도 부르고요. 손잡이, 앞손, 전방 손잡이, 뭐 후방 손잡이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체인 잡이 볼트, 체인 잡이기 때문에 체인 캐처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같은 말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체인을 덮개, 체인 덮개 아까 보셨죠? 커버, 그쵸? 우리 그거 보셨죠? 그다음에 진동 방지 장치가 그 안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소음기도 마찬가지. 안전 체인 스위치. 요거는 이제 교재 없는 것을 제가 이제 적어 놓았는데 여기까지는 적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앞에 한 대여섯 가지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요것에 대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쓰시고 내용을 쓰시오 라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먼저 앞손 뒷손 보호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지금 이 체인톱을 왼쪽 오른쪽을 각각 보여줬고 각각 다른 회사의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앞손 뒷손 보호판이에요. 자, 이것이 보호판. 보세요. 앞손, 이것도 앞손, 그쵸? 앞손, 즉 전방손 보호판이라고도 얘기하는 앞손 보호판이에요. 자, 뒷손 보호판은 요 밑에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잡이로 일체형이에요. 위에는 손이 잡는 부분이지만 아래쪽이 뭔가 좀 넓적하면서 그쪽에서 뭔가 튕겨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서 뒷손 보호판이라고 해요. 꼭 넓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 그렇게 넓적하지가 않죠. 그래서 앞손, 뒷손 보호판, 전방, 후방 손 보호판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체인이 끊어졌을 때 또는 나뭇가지가 튀었을 때 손을 말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체인 브레이크. 자, 체인 브레이크는 앞손, 즉 전방손 보호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방손 보호판을 밀거나 당기거나 하면 급정지를 할 수가 있다. 그쵸? 뭔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당기거나 밀거나 하면 급정지, 엔진을 급정지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체인 브레이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인 브레이크는 여기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줄이 있진 않죠. 얘는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냥 밀거나 당기면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요게 연결되어 있는 걸 뭐 요걸 체인 브레이크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리고 교재에도 여러분 그림 있잖아요. 교재 그림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적어보시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도 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체인 브레이크가 뭔가 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쵸? 그게 브레이크인 거죠. 그쵸? 그다음에 완충 스파이크 또는 지뢰 발톱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뭐 범퍼 스파이크라고도 부르는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완충 스파이크 지뢰 발톱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쪽 왼쪽에서의 그림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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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시면 여기 지금 살짝 뾰족하고 여기 뾰족하고 반대편이라 살짝 조금씩 보이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지뢰발톱이에요. 지뢰발톱을 작업을 하기 전에 나무에다가 박고 고정을 시켜놓는 거죠. 지뢰발톱을 통해서 나무에 박고 고정시켜놓으면 그리고 나서 체인톱이 돌아가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뭔가 흔들림도 방지할 수가 있고 체인톱 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톱니 모양의 돌기로 정확한 작업을 하도록 체인톱을 지지하고 튕김을 방지한다. 즉 박음으로서 나무의 박음으로서 체인톱을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들림이라든지 아니면 튕김 이런 것을 방지한다라는 내용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로틀 레버 차단판. 스로틀 레버가 악셀 레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잡이를 안쪽에서 손잡이를 세게 잡으면 엔진이 가속을 하면서 우웅 하면서 더 세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로틀 레버 즉 악셀 레버예요. 근데 아무 때고 내가 지금은 작업 안 하고 잠깐 놓을 때 예를 들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르릉 하고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위쪽에 보면 스로틀 레버 차단판이라는 게 있어요. 뭐 껐다 꼈다 스위치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스로틀 레버 차단판이 있어서 그것을 꺼놓으면 악셀레버를 내가 작동을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얘긴 거죠. 그것이 바로 스로틀 레버 차단판이다라는 얘긴 거죠. 어떤 장애물에 의해 악셀레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혹시 눌러도 차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로틀 레버 차단판. 스로틀 레버는 악셀레버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 손잡이라는 것 자체가 얘는 그냥 안전장치이다. 그렇죠? 뭔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 건 안전장치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이 손잡이예요. 요것이 손잡이, 앞손 손잡이, 얘는 뒷손 손잡이. 얘도 마찬가지 요거 손잡이, 뒤에 손잡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손잡이도 안전장치다라고 특히 손잡이 같은 경우는 외우기 쉽겠죠. 전방 손방 전방 후방 손 보호판도 쉽고 그거와 연결해서 손 보호판 그러면 손잡이 정도도 적기가 굉장히 쉽겠죠. 혹시나 여러 가지로 생각이 안 나실 때. 자 그리고 체인잡이 볼트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체인이 갑자기 돌아가다가 이탈한다거나 아니 끊어지거나 또는 튄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위험을 방지해주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뒤에 가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인잡이 볼트로 해서 그게 튕기거나 할 때 어떤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 탁 하고 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멀리 튕겨나가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위험을 조금 방지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체인잡이 볼트입니다. 체인잡이 볼트 또는 체인잡이 또는 잡이니까 체인 캐처라고도 합니다.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인 덮개. 체인 덮개. 체인 덮개 아까 제일 첫 번째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우리가 이동시나 또는 체인톱을 가동하지 않을 때 덮개를 씌워놓음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전성을 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해를 방지하고 또한 톱날도 보호를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체인 덮개이다라는 거.